14화 예고편에서 피를 토하는 정숙을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정숙에게 다시 닥치고 말았으니까요. 안 그래도 로이킴이 정숙에게 외래 진료 좀 받으라고 말하고 약은 잘 먹고 있는지 확인까지 했었는데 대답만 하고 잘 먹지도 않더니 결국 이게 복선이 되어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숙의 건강이 다시 악화된 가장 큰 요인은 이노 탓이 크겠죠. 그런데도 이노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정숙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노가 정숙에게 다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100% 자신이 해준다고 하겠죠. 단,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죠. 정숙 어머니 역시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혼보다는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죠. 지난 일화처럼 운 좋게 간이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노와 이혼하게 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간이식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정숙이 이노에게 간이식을 받고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사는 최악의 결말 엔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로이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화 예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노가 정숙에게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 버티며 소송전까지 불사한 상황이니까요. 즉 이렇게 되면 로이킴이 간이식을 해주고 싶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로이킴이 찾던 가족이 차정숙으로 밝혀진다면 간단히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차정숙과 로이킴은 남매가 돼버려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전 극초반부터 차정숙과 묘하고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전소라 선생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전소라 선생의 모친도 남편의 외도로 정숙과 같은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고 로이킴과 정숙을 그 누구보다도 응원한 사람이 바로 전소라 선생이니까요. 그리고 정숙의 아들과 사이가 다시 좋아진 점을 감안하면 전소라가 간이식을 해주겠다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전소라와 정숙의 아들인 서정민이 결혼을 해야겠죠. 전소라가 정숙의 며느리가 되면 이노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간기증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술은 이 분야 최고의 실력자인 로이킴이 다시 해야겠죠. 이후 정숙과 이노가 이혼하게 되고 1년 뒤 로이킴과 정숙이 결혼에 꼴이 난다면 가장 해피한 엔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